헤이 헤이 음악 줄여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블랙날의 마지막 날 오신 여러분들, 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저는 썬로우입니다. 네, 첫 곡으로 올드맨 시작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저는 썬 로우입니다. 제가 혼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멤버 간의 갈등이 싫어서, 그리고 페이바도 혼자 다 갖고 할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아요. 근데 되게 외로워요, 혼자 하면. 예, 이제 오두방 좀 떠났으니까 좀 조용한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.
하고 멘트 할게요. 머리에서 발한테 신호를 보내는데 발이 지금 작동을 늦게 했어요. 이해가 안 되겠지만 나이 들면 이해가 될 거예요.
감사합니다. 이렇게 백업들이 있으니까 사실 좀 여유가 있어요. 그래서 여유 있을 때 뭘 생각하냐면 멘트를 생각을 해요. 무슨 멘트를 할까. 근데 지금은 멘트 생각하면은 박자가 나가. 그래서 원래는 멘트를 전혀 안 했는데 이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나는 여기서 뭐 혼자 연습하고 있고 보고 계시고 막 실례인 것 같아서 이렇게 뭐 주변 없지만 이렇게 떠들어 봤습니다. 여러분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 괜찮습니까? 좋습니다. 역시 내 친구. 예, 그 이제 저는 마지막 곡 나왔고요. 혹시나 궁금해 하실 수도 있으니까 사실 썬로우라는 이름을 하기 전에 스트라이커스라는 밴드를 했는데 스트라이커스는 뭐 자주 만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해요. 뭐 10년 후에 다시 할까? 라든지. 근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. 저도 이제 혼자 하는데 아직 앨범 뭐 음원도 안 나왔고 한 게 사실 이렇게 음원도 안 나왔는데 공연 세워줘서 너무 고마워요. 이번 사장님. 이게 혼자 하니까 뭔가 좀 잘하고 싶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아직 프로토타입인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파트 A고 또 파트 B가 있고 또 파트 C 정도까지 있어서 이제 단독 공연을 하면은 버라이어티하게 하려고 이제 하나씩 타고 쌓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 보시고 그냥 이름만이라도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썸로우라고. 제 이름이 뭐라고요? 썸로우. 예, 그것만 감고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마지막 곡 하겠습니다.
선생님도 수고하셨습니다.